잠깐 브이트로 나왔지만 아, 화성까지 화성에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. 2년에 한 번씩 갈 수 있습니다. 이 태양계가 그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 때 회합 주기라고 그래서 지구와 화성이 제일 가까워지는 게 2년에 한 번씩 옵니다. 그래서 그 나사에서 5월 1일 날 이번에 인사이트 그 무인 탐사선을 보냈는데 아, 7월 31일이 이때까지 예, 지구와 화성이 두 번째로 제일 가까워지는 날이라고 합니다. 올해 7월 31일. 그만큼 이제 화성이 지구와 제일 가까워질 때 때마침 저희 화성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다는 거. 그리고 그 아직까지 과학이란 소재가 그 예전에 저희 그 저희 친정이었던 SBS에서 호기심 천국 뭐 이런 프로들이 있었죠. 근데 어쨌든 과학이란 소재를 리얼리티로 만드는 거는 처음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 호기심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깨웠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자들이 그래서 그런 과학과 우주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아 저런 거 안에서도 뭔가 리얼리티적인 재미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거가 이때까지 다른 프로와 제일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고맙습니다.